안 먹었습니다. 엄마? 안 먹었습니다. 혼나게 맛있게 먹어놓고 어쩌건데? 맛있게 먹고 글루텐 안 먹었습니다. 밀가루 제로 글루텐 프리. 얼마 전부터 현대인들에게 불어닥친 글루텐 프리 열풍. 미국의 패스트푸드점들은 글루텐이 없는 햄버거를 앞다퉈 내놨고 국내외 유명인들이 글루텐 프리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글루텐 프리 논쟁. 빵, 라면 등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일정량 섭취할 수밖에 없는 글루텐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글루텐의 안전성을 둘러싼 팽팽한 찬반 양론. 밀가루 속 글루텐, 과연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시죠. 짜장면 배달 왔습니다. 어라, 딸랑 두 그릇? 제 건 없어요? 너무 왔다. 다혜야, 짜장면 왔다. 빨려서 먹자. 아니, 그 반응은 뭐래? 짜장면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짜장면 귀신이. 짜장면 싫으면 뭐 짬뽕 먹을래? 짬뽕도 안 먹을 거면 빵이라도 먹든가. 응? 아빠가 우리 딸 좋아하는 빵 사왔지요. 어라? 표정과 입맛이 따로 노는 것 같은 이 어정쩡한 리액션은 뭐지? 여기 와서 앉아야지. 거기서 뭐해? 어? 너 설마 반나절도 못 갈 그 다이어트 감각 또 시작한 거니? 아이고, 아설 아설. 응? 사랑하는 딸아, 응? 다이어트도 다 먹으면서 해야 요요가 안 오는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먹다 굶다 반복하면 오히려 살 더 찌는 거 너도 이제 알 텐데. 그러게, 그렇게 버티다가 괜히 팅팅 부러뜨린 뒤에 먹지 말고 면발 탱탱 할 때 됐어. 어떡해, 비주얼 훌륭해. 우와, 소린 더 맛있다, 더 맛있어. 아무리 외면하려고 피하려고 해도 껄깍 침 넘어가는 소리까지 숨길 순 없다. 호로록 호로록. 아빠, 전 아빠가 이렇게 건강에 신경도 안 쓰고 다이어트에 기본이 안 돼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여간 생뚱맞기는. 또 왜? 글루텐 프리도 몰라요? 뭔 프리?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한 현대인의 필수 조건, 글루텐 프리. 보리, 밀 등 곡류에 들어있는 불용성 단백질 글루텐. 불용성이란 물에 녹지 않는 것을 말하며 밀가루 반죽이 뭉치거나 몽실몽실 잘 부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글루텐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 헐리우드 배우 기네스 펠트로, 미란다 커, 제시카 알바 등 유명인이 글루텐 프리 음식을 즐겨 먹는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국내 한 식품 기업이 글루텐의 유해성을 시사하는 TV 광고를 내면서 국내외에서 안전성 논란이 촉발됐다. 이 녀석이 아빠를 뭘로 보고? 아빠가 글루텐 프리도 모를까봐? 근데 왜? 밀가루 음식, 그러니까 면이나 빵에 들어있는 이 글루텐이 장 질환의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루텐이 없는 음식만 먹어야 된다고요. 얘가 아니, 그거는 글루텐에 민감한, 글루텐 민감성인 사람들 얘기지. 넌 아니잖아. 아빠, 저 예민하거든요. 하루에 밥 세 공기만 먹어도 배가 불러서 아무것도 못 먹고요. 단 5kg만 쪄도 몸이 무거워진 걸 단번에 알아차린다니까요. 아이고, 그렇죠? 두 번만 예민하다가는 코끼리가 밟고 지나가도 모르겠다. 어쨌든 글루텐이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많다고요. 글루텐 민감성을 보이는 사람 중에서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셀리악병입니다. 셀리악병은 글루텐에 의해 자가항체가 생겨서 소장 점막의 육모가 파괴되고 소장 점막이 위축돼서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리는 병인데요. 영양실조로 인한 빈혈이나 골다공증 외에도 전신질환,
또 신경병 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악성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그거 봐요. 제 말이 맞죠? 글루텐이 몸에 해롭다는 이론이 퍼져나가면서 몇 년 전부터 미국, 유럽 등지에서는 글루텐 프리 식품이 각광을 받고 있으며 각 매장에선 글루텐 프리 제품 코너를 따로 마련했다. 또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3명 중 1명의 미국인이 글루텐 섭취를 피하고 있을 정도이며 따라서 글루텐 프리의 인기는 해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런 열풍이 국내로 이어지면서 유기농이나 자연산같이 글루텐 프리도 웰빙을 의미하는 단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 아빠도 이미 알고 있지. 아니,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비주얼이 훌륭한 짜장면을 제 코에 막 들이미신 거예요?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이까? 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아멘. 나무 아비타불 관세모사. 어머, 얘야, 완전 할렐루야다, 얘. 별 기도를 다 하는구만. 얘 진짜 이상해, 보면 볼수록. 그렇다고 글루텐을 나쁘게만 봐서는 안 돼. 오랜 역사 동안 인류의 식탁을 정말 행복하게 해준 게 바로 글루텐이니까. 면이나 빵 같은 음식들은 다른 음식이랑 다르게 탱글탱글하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지. 이렇게 찰진 느낌을 나게 해주는 게 바로 글루텐이란다. 밀가루에는 약 70%의 탄수화물과 10%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이 단백질 가운데 80%가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들어있는데 밀가루에 소량의 물을 넣어 반죽하면 글리아딘과 글루테닌이 만나 뭉치면서 그물 구조를 만드는데 이것이 쫄깃한 글루텐이 되는 것이다. 그 맛있는 질감이 글루텐이라고요? 몸에는 나쁠지 몰라도 정말 사랑스럽다. 그리고 글루텐이 인체에 무조건 유해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어. 요즘엔 글루텐 프리 열풍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거든. 셀리악병이란 것은 글루텐에서 자가항체가 생기면서 소장 점막이 망가지는 병인데 유전적 소인이 있는 경우에만 생깁니다. 셀리악병 환자의 95%는 HLA-DQ2 유전자가 양성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5%에서도 DQAC 대부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유전적 소인인 환자가 밀가루에 글루텐에 감작되어서 자가항체가 생겨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따라서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심각하고 무서운 병이겠지만 유전적 소인이 없는 사람에게는 글루텐은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구나. 거기다 최근엔 셀리악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꼭 글루텐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지. 정말이에요? 지난 2014년 2월에는 미국의 과학지 월간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 셀리악병의 원인을 글루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칼럼이 실려 화제가 됐다.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선 2014년 6월 23일자 기사를 통해 글루텐 프리 식품이 실제로 몸에 좋다는 근거가 희박하며 글루텐 대신 탄수화물과 당분 함량을 높인 식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엄마, 글루텐이 정말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글루텐은 글루텐 민감성 혹은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해로울 수 있으니까 당연히 피해야겠지. 하지만 민감성 체질이 아닌 사람들도 단지 글루텐 프리라는 그런 유행을 쫓아 글루텐의 쫄깃하고 탱탱한 이 식감을 포기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노? 듣고 보니 그렇겠네요. 뭐야? 괜찮다고 하니까 이제야 먹는 거야? 하여간 제 몸은 지독히도 할게요. 어머나, 한정우도 울고 갈 먹방이로다. 아빠,
아빠의 과학상식이 이렇게 고마웠던 적은 예전에도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고마워, 아빠. 이토록 사랑스러운 영과 빵을 못 먹을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래. 아유, 좀 천천히 먹어. 취하겠다. 저의 근심을 덜어주시고 이렇게 글루텐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체질로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빠. 글루텐이 무섭다고 맛있는 라면, 빵, 피자 등의 음식을 무조건 피할 순 없겠죠? 글루텐 민감성인 분들은 밀가루 음식을 피하는 게 좋지만 일반인들은 적당히 즐겨도 괜찮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